이제 2부를 좀 시작하고, 2부는 조금 깁니다. 저희 우체계라 멤버들이 나이 많으신 분은 80 정도 되고요. 저희 포함해서. 그 다음에 70대에 가까운 분이 있고요. 그렇게 나이들이 많이 드셨는데도 노래를 잘 안 것 같아요. 2부 처음에 그 돈카를로 나오는 이준창은 그 주인공 까를로의 약혼자를 아버지가 뺏어서 왕비로 삼는 바람에 고민하는 그런 까를로에게 친구며 부하인 어리던 로드리고가 찾아와서 이 아버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잊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리기토 앞에서 의형제까지 맺는 그런 내용의 이중창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디베일라케 이거는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족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입니다. 굉장히 난해한 굉장히 힘든 곡이죠. 밤의 여왕이 자기 딸에게 칼을 주면서 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라스토를 죽여서 그 밤의 세계의 권한을 나에게 갖고 와라 이러면서 막 소리지는 것을 그 노래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아래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트리도노 라수 오페라 빨리아초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인데 광대 생활의 무료함과 새로이 만난 그 연인 신비오를 제작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하늘에 자유롭게 지저귀면서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입장에 얼마나 좋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 세대들이